국제축구연맹 이사회는 오는 2030년 월드컵 공동 주최국으로 모로코와 포르투갈, 스페인 등 3개 나라를 확정했습니다. 이 세 나라에서 101 경기가 나누어 펼쳐질 예정입니다. 지난 2002년 한일 월드컵 이후 이웃 나라가 함께 여는 대회는 여러 번이었지만 다른 대륙끼리 공동 주최는 처음입니다. 여기에 월드컵 100주년을 기념하는 의미에서 남미 세 개 나라가 일부 경기와 축하 행사를 맡기로 했습니다. By welcoming and uniting the world while celebrating together the beautiful game, the centenary and of course the FIFA World Cup. 우루과이는 지난 1930년 첫 번째 월드컵을 개최하고 우승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2030 월드컵 개막전 역시 100년 전 경기를 치른 몬테비데오의 에스타디오 센테라리오 경기장에서 열기로 했습니다. 아르헨티나는 우루과이와 결승전에서 맞붙었던 나라입니다. Donde todo comenzó en Uruguay, en Argentina, que fue la primera finalista y en Paraguay que es la sede de la CONMEBOL. Así que 다음 대회인 2034년 월드컵 유치 절차도 시작됐습니다. 세계 스포츠계의 큰 손으로 떠오르는 사우디아라비아가 단독 유치를 선언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애초 이집트, 그리스와 함께 2030년 월드컵을 유치하려다가 경쟁에서 뒤처지자 철회했습니다. YTN 유재복입니다.